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장 2명, 보합권 2명, 하락장 1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K씨 관심주로 꼽고요. ISIC의 안지영 팀장 역시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OCI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하락장 예상을 하며 LG이노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LG생활건강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원전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ISIC 안지영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호 부장님, 지난주 네. 말과 이번 주 초에 이제 큰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바닥이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바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완벽한 바닥이라고 뭐 확신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요. 현재 이제 그 국내 이제 신용 잔고가 18조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17조 때 17조 7천억에서 8천억 사이 이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대략 그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 비율이 지금 31에서 32% 정도입니다. 보통 역사적으로 이제 그 신용 잔고 비율이 그 예탁금 대비해서 한 30% 밑으로 떨어졌을 때 보통 바닥을 잡고서 그 급반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밑으로 떨어진 경우가 20%까지 떨어진 경우가 그 2008년 금융위기 때랑 2020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지수가 이제 뭐 1,400대까지 갔을 때 그때 빼고는 거의 다 30% 밑으로 하회했을 때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는데 아직은 좀 그 신용 잔고 비율이 좀 부족 덜 소화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대략 한 그 예탁금이 국외 예탁금이는 58조 정도 되니까 17조 밑으로 그 신용 잔고가 17조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바닥에 왔다라고 좀 단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보통 그러기서 그 잠재적인 매물이 소화된 상태에서 올라갈 때는 적어도 2600, 우리가 이제 박스권 그리다가 부러진 자리가 2600 정도니까 이 정도까지는 단숨에 좀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과 그리고 콜옵션, 푸드옵션 포지션이 하방 포지션이 아닙니다. 그 누적으로 지금 상방으로 잡아놓은 상태고 오늘 또 게다가 위클리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일단 이 그 파생 포지션을 봤을 때는 그 지수 자체를 밑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어렵고 미증시 어렵고 말도 다 떠나서 일단 외국인들 뭐 파생 포지션만큼은 지금은 하방 포지션 아닌 때 오늘은 이제 파생에 의한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그 뭐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좀 있었는데 뭐 기존 내용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장기 기축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을 열어둔 좀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좀 시사를 했었고. 오늘 이제 내일 이제 그 미국인이 5월 PC 지표 발표가 있거든요. 요게 따라서 아마 그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앞두고 나서 상당히 관망 심리가 강했다라고 보시고 7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관련 종목들 좀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오늘이 이제 사실 그 분기 그 말이거든요. 사실상 오늘까지 이제 6월 올해 상반기가 그 포트가 마무리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기에 대한 포트 변경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종목별로 외국인들의 그 매수 매도가 들락거리는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하는데 하지만 외국인들의 파생 보시는 그래도 상당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부정적이 볼 필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물론 원달러 환율이 1,300을 넘어가서 이는 부담이 있지만은 이거는 대형주 쪽에 한정돼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파생에 의한 상방 가능성을 열어두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 뭐 글로벌 경기 침체 전 전망 우려 이런 우려가 다시 이제 부각이 되면서 미국장 증시 하락과 동조가 됐는데 미증시는 그래도 저점에서 반등해서 21선을 맞고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11선을 지지하는 그런 정도 흐름이고 우리는 이제 11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선까지는 아직도 멀었고 빠질 때 더 많이 빠졌고 반등도 더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등 뭐 저점에서 100포인트 반등해서 여기서 일부 차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여기서 뭔가 막 교체 매매하고 뭔가 속도 잡고 이럴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같이 물려있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종목을 좀 버티고 가지고 있다가 뭐 현금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적어도 2550과 2600 정도 선에서 반등다운 반등으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좀 더 종목별 탄력이 달라질 것이고 가오 가는 종목과 맞고
저항 맞고 하락하는 종목이 나눠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본격적인 포트 교체를 하는 게 나을 것이고 지금 어느 종목이 어떻게 세울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가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행히 또 유가 같은 경우는 110불 밑으로 하회됐습니다. 일단은 뭐 사우디라든가 UAE 쪽에서 증산이 더 추가 증산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지만은 또 미국에서 재고가 원유 재고 생각보다 좀 높은 덕분에 좀 밀린 상태인데 지금 유가로 상방하는 베팅하는 투기 세력도 위로 가파르게 지금 베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도 110불 기준으로 위로 크게 가기 어렵고 그렇다고 100불 아래로 크게 하락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단 당분간 100불과 11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제 횡보를 할 것으로 보여질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지수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무역 수지 흑자가 나야 되고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이제 대형주들부터 해서 지수 올라갈 건데 이게 가장 포커스는 어쨌든 유가입니다. 유가가 빠져야 되고 유가의 본격적인 하락이 있을 때 우리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이제 신용장관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한 17조 밑으로 좀 떨어져야 우리는 바닥이라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좀 더 이 신용 매물 소화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 반등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있나 보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밤에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미국의 5월 PCE 물가 지수도 체크를 하고 대응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안지혁 팀장님. 자, 이제 2,400선이 다시 무너져 있는데요.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코스피가 이제 전날까지 한 3거래일 정도 연속 반등을 또 이어가다가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또 2,400선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이 미국 소비 심리 지표 부진에 따른 또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 급락이나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하락 감정을 좀 받았고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제롬 파월 연방 준비제도 의장이 이 발언을 좀 했는데 이 성장률 부진 소식에서 보합권에서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유럽 중앙은행 컨퍼런스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존재는 하는데 물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최우선 정책이 이제 물가 안정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강한 노동시장을 좀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물가를 좀 잡겠다는 의지를 재차 좀 확인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제 LG엔솔이라든가 현대자동차 이런 시가총액 상위 개별 기업들의 악재도 좀 더해지면서 주가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최근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단기 차익 실현 심리가 좀 높아지는 흐름이 나왔고 전날에 미국 6월 컨퍼런스 모두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부진하게 나타난 원인으로 좀 경기 침체 우려가 재차 유입이 됐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이제 한국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3.3%에서 3.9%로 상향되면서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또 높아지면서 펀더멘털에 대한 이런 어떤 불안이 좀 가중이 됐고요. 이달 같은 경우에는 증시 공포 심리가 굉장히 컸던 만큼 7월에는 다시 한번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하지만 이제 갑작스러운 급등으로의 추세 전환보다 2,400선에서 박스권을 좀 형성해주면서 재차 우상향하는 흐름이 예상되고 2,400에서 한 2,600 정도, 요 정도 흐름에서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이제 코스피 보시면은 12개월 예상이 기준 주가 순전산 비율이 한 0.9배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직후나 2016년 디플레이션, 위험학대 시기와 비슷한 정도의 충격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400선 이하는 언더슈팅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안고 가서라도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되는 자리고요. 혹시 이제 지수가 조금 더 빠지더라도 단기적인 상황인 만큼 분할 매수로 비중을 좀 확대하시면서 장기적으로는 좀 좋은 상황 만들어 가실 수 있겠고 시장의 흐름이 일단 비인성적 반응에 따라서 추락한 상황인데 7월에는 어떤 적정 가치 수준으로 복원되는 이 정도 수준의 반등 장세를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거나 미국 경제 침체가 지나간 다음에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정책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은 반등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400선에서 박스권이 형성되면서 시장이 재차 우상향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원 부장께서는 KC 관심 종목을 꼽으셨네요. 네, 뭐 워낙 지금 싼 종목이라서요. 뭐 KC는 간단히 먼저 가스와 또 케미컬 공급장치 업체인데 계열사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계열사를 통해서 지금 반도체 가스 쪽에 뭐 배관부터 해서 특수가스 관련 장비에서 수직 계열화를 좀 완성된 기업이고요. 상호간에
신호증과 기대가 되는데 작년 연말부터 투자된 것 급등됐습니다. 본사 KC 그 뿐만 아니라 다 회사 쪽도 지금 그 수주 잔고가 KC가 뭐 작년 연말에 막 876% 수주가 급증했고 다 회사들도 이제 거의 200% 가까이 수주는 급증한 게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분기 또한 실적이 상당히 호실적이 예상이 일단 되고요. 그리고 동사간 시가총액이 한 2,600억밖에 안 되는데 뭐 현금이 거의 2,300억가량 그 가지고 있고 동사가 자산만 해도 9,5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9.8%에 부채율이 13%이고 그 KC텍 관계기업 KC텍의 잔고가만 해도 1,540억, TCK라든가 각종 그 투자 회사들 굉장히 많거든요. 뭐 GM8대, 뭐 연합뉴스 TV 뭐 등등 해가지고 거기만 이제 지금 잔고가만 해도 1,790억 정도 돼서 이거 뭐 다 치게 되면 뭐 올해 이제 대략 그 영업이익도 한 장기 순이 그 재비주 순이 682억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요거 PER 뭐 8배만 줘도 5,300억 나오니까 다 합치면 1조가 넘어가요. 대략 같이 말해도 1조 1000억 정도 되는데 저는 뭐 이런 다른 거 다 빼고 이 사업 가치 그냥 올해 추정 그 재비주 순이의 PER 8배만 줘도 한 5,300억 정도 시가총이 가능한 봐서 이거 상관 하면 한 4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주가 19,000원대니까 너무 싸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현금이라든가 관계에서 지분 가치, 장기 투자 지분 가치 다 지금 다 뺀 것만 해도 그렇게 되니까 충분히 너무 싸다. 그리고 그 자사주도 50억 좀 매입 그 취득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막 3만 주에서 5만 주씩 매수가 들어오고 주가 강화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좀 부담 없이 지금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종목이고 코스피 200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도 안 된다. 그런 봤을 때는 좀 부담 없이 사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호실적을 보이고 있는 KC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안정 팀장님. 네, 저는 OCI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가 이제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도 나홀로 좀 강세를 좀 이어나갔죠. 얼마 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 차례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태양광 관련주와는 달리 이 밸류체인의 전영역을 좀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있습니다. 2008년 폴리실리콘 상업 생산에 좀 성공하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폴리실리콘 생산하는 업체로 꼽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한 달에 코스피 지수가 13% 하락을 기록했는데도 같은 기간에 이제 3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좀 상승이 가능했던 이유가 태양광 붐과 함께 미국의 이제 중국 신장 위구르산 상품, 원자재에 대한 수입 금지까지 겹치면서인데요. 태양광 발전의 설치량도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전 세계 탄소 중립 정책에 따른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런 전환과 고유가 상황 그리고 경제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올해 이제 설치량이 전년 대비한 30% 늘어난 245GWh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수요가 견조한 상황에서 중국산 폴리실리콘의 신규 증설 물량 공급이 예상보다 이제 적은 상황인데 수급 불균형이 이렇게 나오면서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 흐름이 지속 중이고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현재 이제 키로당 33.1달러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해 5월 대비해서 한 560% 정도 급등한 수준입니다. 지금 업계 분위기 보시면은 폴리실리콘 증설 물량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2023년까지 이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이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원자재의 수입 금지 법안 이거를 본격적으로 발효하면서 동사가 반사 이익을 좀 보게 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폴리실리콘의 40%가 중국 신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 전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동사가 이제 당연히 주목을 좀 받았고요. 주가 보셔도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주가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하반기 증설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 16만 9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태양광 업체 OCI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